자, 언제나 날카롭고 예리한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김성환 시사평론가, 손정혜 변호사,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앞서 살펴본 대로 내일이면요. 이제 4.7 재보궐선거가 드디어 치러집니다.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,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요. 어제 마지막 TV토론회를 가졌습니다. 그동안 TV토론회에서 두 후보의 모습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었는데 어제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랑의 교회 문제, 이 정광훈 목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염병이 다시 도졌거든요. 그게 민생입니다. 사랑의 교회라는 거죠. 민주당의 지금 이광재 지사,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,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님, 이런 분들 다 실형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분들은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평당 1,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합니다.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?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되네요. 자,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서일까요? 두 후보 잇따라 말 실수가 나왔습니다. 자, 오세훈 후보는요,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지사를 두고 돌아가신 안희정 지사라고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. 또 박영선 후보는요, 임대인의 서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임대인은 집 주인이죠. 임차인이 세입자를 말하죠. 박 후보는 지난달 토론에서도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길 것이다 라면서 비슷한 말실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같은 날 오 후보는요, 또 소상공인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다 라고 잘못 숫자를 언급해서 입방아에 올랐었습니다. 뭐 심각한 뭐 실수나 그런 건 아니고 라이브 방송 그리고 또 워낙 또 열띤 토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실수는 유권자들도 그냥 애교 있게 받아주실 수 있겠죠. 그럼 저 정도 실수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감안을 해야죠. 근데 보시면은 박영선 후보도 공중파 뉴스 진행자 출신이고 네. 오세훈 후보도 시사 프로 진행했던 사람입니다. 두 사람 다 방송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방송 잘하고 말 잘하는 걸로는 거의 뭐 1, 2위를 다투는 분들 아닙니까? 네네. 그런데도 저런 실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렇죠. 긴장하고 있거든요. 네. 더군다나 이제 예전에 있었던 단일화 토론 이럴 때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전날이랑 당일날 준비를 많이 하는데 네.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원고라든지 준비한 자료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들어갈 네.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긴장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후보들 다 뭐 저런 실수가 있는데 네. 그게 사실은 서울시장의 자질과는 그렇죠. 상관없는 거니까요. 알겠습니다. 애교로 넘어가 주시죠. 네. 유권자들 분들께서.